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서 계획 범죄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네, 한편 버터 맥주로 불렸지만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제품명 논란이 불거졌던 베르맥주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원 일부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반경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의자는 특정이 됐습니다.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이고요. 20여 년간 이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했다라고 하고 평소에는 별다른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웃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본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택 그리고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진행 중이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가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또는 메모나 노트 형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 근방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우선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지금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배경과 의도 어떻게 보시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살인의 고의를 이제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의 어떤 범행의 이유나 경위를 이제 자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살인의 고의성은 현재로서는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라는 것은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확정적 고의, 계획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견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 공격의 부위가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에게는 급소로 불리는 목 부위였다는 점과 흉기를 미리 이제 가지고 왔고 그 흉기도 굉장히 치명적인 흉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네.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정 부분 등산용 흉기인데 개조했다, 약간 변형시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 변형은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이 또한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등산용 흉기를 이제 개조했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김 씨의 동선이거든요. 범행 전부터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뭐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날의 동선만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찾아서 그 동선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충남의 거주지에서 이제 지난 1일경에는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울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소재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치밀하게 사전에 동선도 파악을 해서 이 동선대로 그 추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는 또 머리의 일정 부분 어떤 팬인 것처럼 가장한 그 물건도 쓰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것도 계획범죄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계획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한다면 그 양형에서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살인 미수죄의 기본적인 양형은 10년에서 16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커터칼, 그러니까 문구용 커터칼로 네. 이제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사람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바가 있었고 또 주한미군 대사를 공격해서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네.
이번 사안은 계획적인 범행 인정,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그 흉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위험성을 가진 흉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서 10년, 12년형보다 훨씬 더 양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은 이 살인의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범 유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범이 현장에서 범행을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 표의 동선을 알려준다거나 네. 이런 뭐 흉기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가진 방법으로 방조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차 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피의자도 이제 공범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네. 혹여 휴대전화로 연락한 내역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네, 과연 계획 범죄였는지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재만장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조금 더 초점을 둘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범행 동기입니다. 왜 범행의 타겟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동기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평상시에 사용했던 언어나 대화의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특정인한테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또는 특별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계획 범죄를 할 때는 사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검색을 한다던가요.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계획과 동기가 엿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걸 염두해서 지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 이재명 당대표만 타깃이었느냐,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냐, 이것들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속보 들어오는 내용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터 맥주로 불렸는데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혐의는 식품표시광고법입니다. 소비자를 네.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 가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이제 속이는 행위를 이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국산이 아닌데 국산처럼 속인다던가 명품인 줄 알고 이렇게 홍보를 했으나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버터맥주 같은 경우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광고 일부를 보시면 이제 버터 베이스의 무슨 풍미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로서는 아 그러면 버터향이 첨가가 됐거나 버터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겠구나라고 이제 오인할 여지가 있어서 검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식약처나 검찰에서는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했는데 해당 제품을 광고했는데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식품표시광고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재범이거나 피해가 극심하거나 아주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더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문제는 형사처벌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입니다. 판매하지 못하는, 제조를 금지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그 광고로 인해서 전체적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관념, 그 관념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게 허위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버터 맥주 광고를 봤을 때 버터가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느냐 인식하느냐인 네. 겁니다. 버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속아서 산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 버터 맥주 제조사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곰표 맥주에는 곰이 없고 또 고래밥
화합에도 고래가 안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언뜻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고래밥에 고래를 성분을 이용해서 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특히 아까 곰표라는 것도 곰표도 일반적인 어떤 상표로 인식이 되지 곰을 어떻게 해가지고 성분으로 한다라고 착각 오인하진 않는데 이 버터 맥주가 유행을 타서 많이 팔렸던 이유는 아 정말 버터가 비싼 재료니까요. 식재료는 이게 첨가가 돼서 이렇게 풍미가 좋구나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버터라는 상표만 이렇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홍보할 때도 그 점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버터 베이스라고 하니까 이건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버터를 활용했다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서 무죄보단 유죄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지금 유통사 측이나 홍보 측에서는 아주 이걸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그 변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재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역 내부에서도 낙서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한 8m 규모의 낙서인데 또 빨간 글씨로 좀 잘 띄게 하다 보니까 출근하시다가 좀 놀란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낙서의 내용이어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벽면입니다. 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부터 어린아이들부터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낙서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지금 처벌 예정입니다. 네, 우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곧바로 붙잡혔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경복궁 사건을 봤을 때 모방범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모방범죄는 아니다, 모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정신병력은 없다라고 하는데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서 경찰도 조사를 했는데 이 진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서 실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이 사람이 어떤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탐문을 하고 휴대전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다른 장소에 또 다른 범죄, 그러니까 낙서를 한 것은 아닌지 여제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한번 쓰는 건 쉬운데 지우는 건 다 세금과 많은 비용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격각심도 가져야 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네.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처벌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해복구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다 민사소송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환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큰 인력과 재산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의 종류이고 또 저것을 지우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공공의 범죄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게 단순 재물손괴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해서 양형을 좀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거에는 이게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낙서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성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어떤 관념이나 정치적인 생각으로 낙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크게 꾸짖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